자, 오늘은 여러분 한우와 함께하는 연말 홈파티를 이렇게 또 아프리카 TV에서 좋은 컨텐츠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좋은 한우를 저희한테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우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또 맛있는 음식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 설도쌀과 한우 채토쌀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이용해서 여러분 한우 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설도쌀을 넣고요, 여러분 다진 마늘을 좀 넣고 양을 좀 넣고. 자, 양배추 롤에는요 여러분 한우와 양파랑 파가 들어갈 거예요. 이 양파를 10분간 물에다가 담궈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운기가 좀 빠져야 돼서.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또리님은 네. 저의 지시를 따라서 네. 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을 깝니다. 밥을 밥이요, 양파 위에다가 아니라? 네, 밥을 김밥 하듯이 밥을 싹 깔고 전체로 깝니다. 밥을 전체요? 네네. 아이고 맛있겠다. 그 옆에 부추를 일렬로 짜르르. 그렇죠. 그리고 양파 돌돌 맙니다. 아이고 야무지게 칼로 한번 썰어볼까요? 단면이 어떻게 나오나? 이게 바로 양배추 한우 롤이에요. 뭐 하시는 거죠? 뭐 드셨나요 혹시? 언니는 솔직히 맛있지? 맛있네요. 그렇죠? 맛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해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큐브 모양으로 얘는 이렇게 잘라내면 될 것 같아. 네, 큐브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마늘과 한우만 넣고 만든 한우 마늘 꼬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어서 구울 거예요. 손톱을 긁고 약한 불로 양념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다가 마무리로 깨소금까지 착착착 이렇게 뿌리면 완성. 다음 요리는 콩나물 한우 마리 찜을 할 거예요. 이거 한 줄 하나를 넣고 야채를 하나씩 집어넣고 그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콩나물을 바닥에 깔아줘요. 자, 부추를 깔아주고요. 네, 부추 위에. 벌써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 상태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와우. 맞나요? 네 번째구나. 네 번째 요리 갑니다. 네 번째 요리. 너무 일단 예쁘게 말았죠? 이 안에 야채가 다 들어갔고, 한우를 넣고, 요것만 약간 뭔가 색감을 주기 위해서 겉에 깻잎을 말아봤어요. 요거는 여러분, 꼬치 양념 소스를 발라서 구워볼게요. 살짝만 뿌려서 익히고. 자, 양파랑 그 표고버섯 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부추를 넣고, 안에 속을 만들 겁니다. 먹음직스럽게 볶아줘요. 자, 표고버섯 안에다가 들어갈 소스로 쓰일 겁니다. 이런 무늬가 되도록.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표고버섯은 한번 찌고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했다. 멋지게 하네, 언니. 자, 다섯 번째 음식. 수고하셨어요. 자, 먼저 채썰은 묵은지. 묵은지 넣고. 파프리카. 파프리카 넣어서. 아이디어 투다. 아, 파프리카랑 묵은지를 넣고요. 볶아요. 자, 이 또띠아를 앞뒤로 구워줍니다. 자, 먼저 브리또를 여러분 잘 구웠어요. 지금 따뜻할 때 넣어야 되거든요. 저 밥을 넣고 김밥처럼 말 거예요. 한우를 먹음직스럽게 넣어야 이따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모짜렐라랑 치즈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말고선 옆에를 접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한우기 때문에 한우가 빠질 수는 없죠. 한우를 넣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올릴 거예요, 이 위에다가. 네, 고기를 네 올리고. 그렇죠. 전골을 만들 건데 전골에 들어갈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숙주를 바닥에 깔고요. 청경채도 넣고 이렇게 버섯도 예쁘게 깔아주고 비주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비주얼을 신경 쓴 당근. 이렇게 해서 끓여서 전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요거 스테이크 빠질 수 없죠. 채끝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좀 해서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 요게 근데 딱 기본적인 거기도 하면서 찹스테이크 느낌이죠. 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맛있겠죠? 한우를 넣고 만든 브리또. 표고버섯에 안에다가는 또 고기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한우 마리 찜. 찹스테이크 느낌이죠? 비주얼도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우 마리 야채 꼬치. 아삭한 한우 마늘 꼬치 구이. 아, 이것도 비주얼 끝내주죠. 요거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샐러드, 그리고 양배추롤. 진짜 어디 고급 식당 가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이죠.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다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어. 나? 너무 표정 봐, 표정. 야,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여러분 콩나물이랑 부추를 넣고 바닥에 깔고 찍었어요, 찜으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맛있지? 요리 맛집 하는데 맛없을 리가. 와. 아, 이거 국물 예술이야.